그 한번 앞뒤로 앉아 계시지만 한번 보면서 인사를 하시죠. 은혜 받고 돌아가시죠.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도 루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죠. 시대가 흘러가고 또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던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공도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공유한 정의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죠. 사사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잘못들이 있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문화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그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녀를 정말 불살라서 태워 죽여서 그 신께 드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 아주 좀 뭐 성적으로 물란한 일들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셔서 창조하신 그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제대로 그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이방 신들에게 충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던 또 사람을 살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뭐 뒤에 있는 뭐 역사서를 보면서 아니 또 그 예언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들을 보시고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 또 때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어떠한 사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일이냐면 그 시대 가운데 그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저버렸다 정의를 너희가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아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먼 타국 땅에서 또 와 있던 그 타국인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시대 가운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도시를 이동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날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뭐 인천 토박이로 뭐 4-50년 사시다가 갑자기 쌍둥이 좀 뭐 부산으로 가신다든지 이러면 또 그런 타향살이 나는 게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가운데 부족 사회였고 그런 어떤 또 그런 혈연 가족들로 뭉쳐서 살았던 그런 시대들 가운데에 또 타국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 타국인에게는 어떤 말 못하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국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런 말씀도 꼭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조금 그들이 부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때로는 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짓밟고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의가 어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누군가의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른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 간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이웃의 그 어려움, 특별히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이웃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때 그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며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공의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뭐 북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서 그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왜 결국 멸망하게끔 내려주셨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다시 한번 신앙의 종교의 개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하스왕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 종교 개혁을 좀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우상 섬기는 것들을 좀 물리치고 다시 한번 하는데 거기에서 또한 기반되어는 같이 기반되어지는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꼭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다윗이 왜 미디안 왕이 될까요? 그가 행했던 그런 정책들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듣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왕의 덕목이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 또는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어 드린 것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아까의 공의의 개념을 가져온다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들을 공감해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일이라는 거죠. 제가 왜 루키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공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루키서에서는 특징이 다른 구약의 성경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룻기를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제 좀 예측을 할 건데 뭐 연구가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룻기가 룻이 살았던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때의 그 말기 시대인데 근데 사사의 시대 가운데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스리는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가 또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방 지역으로 떠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냥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그 각 지방에 사랑한다는 것은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지방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이유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너희가 믿고 있던 그 지역에 믿는 그 신들이 그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점령 사건들이거든요. 단순히 누구를 많이 죽여라만 다 죽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너희가 믿는 그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정복전쟁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경험했던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엘리멜렉이 지금 그 땅을 버려두고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이방신들 보니까 지금 모압 지방은 아마 조금 풍부했던 그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가 행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살 동안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롬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요. 오르바죠. 오르바하고 이 두 사람, 이 세 사람만 남겨놓고 죽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소식이 들었냐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의 의미가 떡집이거든요. 빵집이거든요. 그 풀어먹게 먹을 것이 있어야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모압 지방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오늘 상황인 거죠. 그때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떠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결단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룻이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로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억되는데 이 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고해 제도라고 하는데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이 아내를 책임을 지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가가지고 이삭 주기를 하는 거죠. 하게 된 상황들인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이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를 뭐 괴롭히지 못하게 그가 여기서 이삭을 잘 주석할 수 있도록 또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일부러 좀 이삭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그가 좀 풍족히 주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안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내서 보아스의 침상에 들게 하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좀 참 뭐 아이러니하면서도 조금 재밌으면서도 로맨틱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오르바가 그 결의와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룻 너도 너의 결의와 너의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룻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룻의 입장에서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그 섬겼던 그런 신들을 떠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때로는 이 부분에서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본문을 정말 묵상하다 보면 정말 룻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저버리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의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서 그 모압 지방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 며느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꼭 그 신앙의 이유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생각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지금 모압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며느리의 그 연민, 그 사람을 향한 그 궁유함,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공감, 지금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혼자 남게 되어진 그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 지금 그 인생을 향한 그 긍휼함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픔에 대한 그 공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홀로 되었거든요. 그 남편을 잃은 그 아픔, 거기에 그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던 그 아픔, 그 아픔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자 지금 룻이 결단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긍휼함,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공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룻이 그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이삭밭에 가서 죽잖아요. 근데 또한 어떤 것이 작용하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나오미가 그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묻죠. 그가 누구냐고.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왔던 외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좀 보면 1장 22절을 어떻게 성경이 마무리하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수 수시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라는 걸 보면, 지금 조금은 이제 문학적인 기법일 수도 있지만 이 룻이 겪어야 할 그 상황들이, 그 심정적인 상황들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남편도 잃어버렸던 그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 하나 이방 여인에 대해서 호의를 쉽게 베풀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였다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다면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시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이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겪어야 할 그 상황들이 겪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아스가 알고 그에게 또한 좀 연민, 그가 겪고 있는, 그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궁휼함,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그 공감을 가지고 그를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안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이제는 그 고해제도 너의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룻을 그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보아스 앞에 또 원래는 그냥 순차적으로 먼저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보아스가 만났으면 네가 이 룻이 있는데 이 가문을 네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손해거든요. 왜냐면 자신의 자녀로서 어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없는 것이 사실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르는 일이 사실 동생 다른 형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은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이 기업물을 이 자격이 보아스에게 오게 되고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룻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베레스 기분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 룻기를 마무리하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그 뒷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공감이에요. 누군가의 그 아픔과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공감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돕고자 하며 그 헌신할 때에 그런 결단을 할 때에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거예요. 룻이 이방여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코 넉넉지 않은 삶이었을 거거든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럼 보면 그 나옴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 룻의 사랑이었거든요. 그 아픔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만 남편이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그 공감이 있으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공감이 그 마음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와 주는 거거든요. 함께 있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룻의 이 공감의 그 공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압 지방 여인은 그러니까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이 계보에 들어오지 없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던 모압 지방의 이 이방 여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데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보아스 또한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연민들,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작동했고 그래서 그가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해보는에도 불구하고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책임을 지는 그 일들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 공감, 사람에 대한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하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좀 사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언컨택트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공의를 행하는 것, 그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그 공감, 누군가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힘듦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만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어주고 또 모든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의 삶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단 가운데에 누군가의 그 아픔, 누군가의 그 어려움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에 또 누군가의 그 삶에 우리가 공감해줄 수 있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저 많이 성경책을 읽고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성 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때로는 저도 이렇게 영성 가분들을 가끔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 가운데 혹 그분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하고 품어주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그 능력들이 탁월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성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기도를 바탕으로 그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같이 그 아픔과 그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우리의 감정들이 나에게만의 그 한계성을 벗어나서 누군가의 그 상황에, 그 아픔에, 그 마음에 내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일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공감하는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그저 내가 오늘 나 혼자 성경 많이 읽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또 누군가의 삶에 함께하는 그 공감에 그 마음에 함께할 때 그 공감하는 그 관계성을 가져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의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의 아픔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또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며 그런 아픔 가운데에 그 누군가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기억해 줄 것은 이 나오미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모압지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로 돌아오잖아요. 혹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왜 떠났대? 왜 그렇게 있대?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때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런 가득한 사랑으로 그가 처했던 상황들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사람을 배척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사랑과 접촉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는 다시 돌아오는 고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며 또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